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아키입니다. 오늘은 요번에 새로 나온 보스의 멀티팩터 ME8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요 이제 아웃풋 레벨이라는 버튼 전체 볼륨을, 마스터 볼륨이죠. 전체 볼륨을 이제 컨트롤해주는 요 노브 옆에 보시면 그 페달 FX라는 부분이 있어요. 요거 뭐냐면 이제 볼륨 페달인데 요거를 갖다가 다른 FX 페달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. 보시면은 와우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보이스 플러스 1 OCT 옥타브죠. 플러스 2 옥타브, 마이너스 1 옥타브.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OSC 딜레이, 그다음에 디스토션, 모듈레이션 레이트, 딜레이 레벨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요쪽에 보시면은 그 딜레이 레벨이나 모듈레이션 레이트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딜레이 레벨이라고 하면 딜레이를 줄이면 딜레이가 먹질 않고 올리면 딜레이가 먹어요. 이런 걸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딜레이를 온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이제 그 노브를 선택하면 요걸로 딜레이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와우에다가 요 버튼을 놓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와우와우가 되는데요. 요거를 온할 때는 지금 손으로 하면 좀 어렵긴 한데 꽉 눌러주시면, 발로 꽉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요 이제 스위치가 볼륨 페달에서 다른 페달 FX 버튼으로 바뀌는 거고요.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또 다시 꽉 누르셨을 때 다시 볼륨으로 돌아오는 거. 네, 요것만 아시면은 뭐 요 페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배우신 겁니다.